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언약은 율법을 가리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율법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왜 율법을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법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리고 뭐 자손이 복을 받고 내 문화에 유하는 계기 복을 받고 만일 그걸 어기면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지키리다 하고 출애굽기 19장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십계명을 약속으로 주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들어있는 그 법계를 언약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 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그걸 지킨 사람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범에게 저주를 받음. 율법에는 긍휼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젠 모든 백성이 저주받고 멸망을 당해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건져내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려고 이 새 언약은 율법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따라서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돼 있는데 새 언약은 오늘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받는 일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인간이 다 그 법을 어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신 것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로 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 두 번째 세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 앞에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첫 번째 법은 하나님 손가락으로 돌비석에다 기록해서 법궤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궤 뚜껑을 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보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베스메 사람들이 법궤를 블레셋 안에 뺏겼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뚜껑을 열어봐서 5만 70인이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이제 난 너희들하고 율법까지 거래하기 싫다. 새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뚜껑을 열지 마라 해서 법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뚜껑을 열지 못하고 가리우는 것인데 베스메 사람들이 그걸 열고 보고 5만 70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안타깝게 오늘 많은 교회는 주일마다 율법을 봉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우리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에 따라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걸 따라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죄를 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사는 게 우리가 뭘 해도 되는 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법을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법이 살아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하고 전혀 다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 새 언약에 대해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 법에서 새 법이 와서 옛날 법을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 언약으로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사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죄를 지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미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 안에 저주밖에 없어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받은 새 법을 만드는 그게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 죄를 사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법이 오면서 해방이 된. 그래서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의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시며 새로운 법 시대를 연 겁니다. 이 법은 은혜와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 다신 그 죄를 정치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다 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 자기 죄를 기억하며 자기 죄인으로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넓게 떠서 성경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 죄를 정죄한 그 법도 보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질 그 법을 알고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그 말씀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오늘 많은 교회가 율법으로 성도를 끌고 와서 매주일마다 십계명 봉독을 시키고 그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 율법하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제 율법은 새 법을 따라서 예수님 피로 제사받아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